안녕하세요. 기만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립렌즈가 추천되는 연령, 착용 기간,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립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렌즈는 아이가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주어서 근시를 일시적으로 없애줌으로써 낮 시간 동안 안경을 벗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드립렌즈는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드립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립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드립렌즈 착용이 가능한 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드립렌즈 착용 전에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렌즈는 모든 아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부터 착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근시 도수 측정을 위해서 산동 검사를 통한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밀한 시력 검사를 통해서 도수를 정확히 결정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드립렌즈가 각막을 얼마나 누를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막 곡률이 평평하면 드립렌즈에 의해 각막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서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 지용도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불규칙 난시나 각막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드립렌즈를 할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각막 및 결막 그리고 외안부에 전반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의 양을 함께 측정해서 건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립렌즈는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드립렌즈가 근시 진행 억제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안구 길이 측정 검사를 통해서 착용 전과 후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드립렌즈가 효과적으로 근시를 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눈이라고 판단되게 되면 시험 착용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받기에는 다소 많은 양의 검사일 수 있으나 정확한 도수 측정과 보다 나은 효과를 위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립렌즈는 각막의 형태와 도수에 맞춰서 여러 가지가 제작되어서 나오지만 개개인에 맞춰서 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백 가지 렌즈 중에 하나에게 가장 맞는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치가 맞는다고 해서 그 렌즈가 꼭그 아이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착용을 했을 때 도수가 잘 맞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렌즈로 교체해서 착용해 볼수 있습니다. 드립렌즈를 처방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 후에 정기 관찰 기간을 3, 4개월 정도로 해서 근시 진행 정도의 상황 파악과 눈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서 각막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도수가 달라졌다면 적합한 렌즈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일이 아니어도 렌즈 착용 중에 충혈이나 눈곱, 기타 통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드립렌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을 하지만 드립렌즈는 가격이 비싸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근시 환아에게 효과적으로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근시를 가지고 있는 잔여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안과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드립렌즈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드립렌즈 착용 전에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드립렌즈 착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